저글링을 무지하게 뽑았는데 막혔어요. 그게 답니다. 네. 그러면 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초반부터 일꾼도 없고 저글링을 44개 눌렀어요. 네. 이걸 움직이는 입장에 저그가 얼마나 긴장했어요. 그러니까요. 급하게 그냥 일꾼 클릭되는 대로 그냥 글로 보내버린 거예요. 네. 야, 반사속도 대박이었고, 이렇게 되면 거의 뭐 테트리스 게임하는 거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건물 그 규격에 맞게, 네. 네, 거기에 맞는 건물 하나하나 지으시면 되는데, 네. 야, 여기서 진짜 수비 잘했습니다. 예. 완벽하게 이제 상대방의 그 움직임을 보자마자 빠르게 반응해서 바로 이제 그 수정탑 하나 건설을 하고 이후에 깨지는 건물의 규격에 맞게 뒤쪽에다가 이제 건축을 해주는. 그렇죠. 건축왕. 예, 건축왕. 예, 건축왕 정윤종. 또 이제는 옆에 이제 코팅이 잘못됐네. 네. 그래서 그 위에다 역장 치면서 네, 광자포를 지켜주는. 그리고 나서 야, 이게 지금 뭐 화룡점정. 네. 예. 그 이렇게 이제 광자포를 지켜주는 역장까지 완벽하게 이제 상대방의 저글링을 무위로 돌려버리면서 정윤종 선수가 김명훈 선수를 물리치면서 3세트까지 왔습니다. 그래도 세트 스코어는 1대1이고요. 김민철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는 또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치열한 두 명의 협회 소속 선수들 중에서 저도 가장 잘하는 선수가 누구야라고 할 때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김민철 선수라고 얘기할 때 많은 네. 사람들이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윤종은 프로토스에서 그런 선수고요. 네. 이 두 명이 만났다는 것은 안티가 조선소에서 정말 피튀기를 할 전이 거의 예정이 돼 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모니터 앞에 TV 앞에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모두 다 이제 인정하는 각 종족의 어떤 S급 선수들. 이 선수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3세트 안티가 조선소의 대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것 같고요. 위너스리그 안에서 김민철 선수 같은 경우는 준 플레이오프 때 한 번 올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전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가 아닌 정규 시즌 안에서는 위너스리그 안에서 3킬 한 번을 기록을 해본 적이 있는 이런 위너스리그 안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김민철 선수가 바로 김명훈 선수에게 김명훈 선수에게 이긴 정윤정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복수를 해줄 수 있을까? 안티가 조선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윤종 선수, 김명훈 선수를 상대로 초반 전략 잘 진짜 침착하게 막아내면서 네. 예, 승리를 거뒀거든요. 네, 워낙 잘하는 선수고 네, 뭐 개인 리그 대회 우승, 세계 대회 3위 이렇게 뭐 어딜 나가더라도 거의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돌아왔다 보니까 요즘 몇 번 치더라도 정윤종 예전 같지 않은데 네. 이런 얘기가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리그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강력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윤종이 나왔다는 것은 1승하라고 이번에 카드가 분명히 아닙니다. SK는 김민철까지만 잡아내도 정윤종은 일단 자신의 몫을 다 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책임감이 있는 정윤종 선수가 과연 김민철 선수를 물리칠 수 있을까? 3세트 안티가 조선소에서의 경기 준비 끝났거든요.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11시 방향 쪽에 정윤종 선수의 연결체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윤종 선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5시 방향 쪽이죠. 김민철 선수의 모습이 보이네요. 진짜 탄탄한 네. 스타일. 정말 탄탄하죠. 네. 또 이제 김민철 선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김민철 선수의 스타일이 정말 좋은 이유는 네. 대화를 이렇게 해봐도요. 말도 잘하지만 전체적인 게임의 재미 뭐 이런 것도 스타일리시하게 게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네. 그 단순히 무감타, 무리군주 감염총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백병전, 그러니까 보병만 찍어서도 타라기를 통해서 거신을 잡아버리고 이겨버리는 이런 이색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 것이 김민철 선수가 가진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명훈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김민철 선수가 정명훈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붙은 별명이 철벽이거든요. 네. 김민철벽.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그 다른 방송사, 이제는 없어진 방송사 개인 리그에서 네. 예, 두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이제 그런 그 정명훈 선수의 맹공을 김민철 선수가 다 막아내면서 울트라로 경기를 네. 역전을 해버린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가에 지금 눈물이 맺히신 거 아니에요? 잘못 본 겁니다. 네, 잘못 본 거죠. 네. 네, 제가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저희는 항상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을 주는 겁니까 지금? 네. 네.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예, 김민철 선수가 그래서 이제 정명훈 선수에게 또 개인 리그에서 아주 강했다. 네, 네. 예, 이런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도중에 눈가에 눈물이 맺혔네요. 네. 그럼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더 힘을 합쳐서 아, 그럼요. 잘 지내야죠. 그래서 예. 이제 뭐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지게 되면 팀은 절대적인 타격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1패 1승 이런 정도의 느낌 자체가 아니고요. 네. 이거 팀 자체가 위기겠는데 오늘 어떤 팀이 이기겠는데 라는 윤곽이 이번 경기에서 그쪽 팀으로 기우는 거죠. 예, 확실히 이제 팀을 책임지고 있는 에이스급 선수다 보니까 네. 예, 이제 서로가 이 경기를 펼치는 데 있어서 서로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마 팀이 휘청거리겠지 하는 이런 정도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 앞마당 쪽을 약간 웨이포인트로 회방을 해봤습니다만은 일꾼 조기가 나오면서 네. 탐사정을 쫓아 보냈어요. 네, 그리고 저그가 최근에 약간 좀 너프됐죠. 안 좋아졌죠. 네. 네, 그래서 뭐 감염충이 조금 뭐 사정거리가 짧아지고 그 알 부화할 때 좀 뭐 약해져서 예, 알에서 태어나기가 어렵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패치가 있으니까 약간 더 밸런스가 맞아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밸런스가 좋아졌는데 이런데 또 이제 새벽에 있었던 네, 이제 대회에서는 무려 8강에 저그가 6명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저그가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분위기구나. 네.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저그 선수들이 요즘에 서로를 보면서 연구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저그의 수준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도 이제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으로 극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철 오징어 대회라고 불리죠. 아이언스키드.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대회에서 이제 아주 네임드들이 많이 또 출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재밌게 지켜봤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강철 오징어 대회가 뭐야? 네. 저희들끼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데 네. 세계의 아주 굵직한 대회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새벽 시간대에 그렇죠. 네, 이렇게 좀 방송을 하고 이제 16강이 끝났고 예, 이 경기 보면서 스타트 재밌는데 이런 분들은 컴퓨터를 켜시고 12시 정도 돼서 이제 TV를 트시면 컴퓨터에 네. 보시면 이제 세계 대회들을 좀 각종 대회를 재밌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트위치 TV나 이런 쪽으로 또 중계를 해주고 있고 링크는 뭐 플레이 XP라든가 네. 이런 그 스타트 커뮤니티 사이트에 링크가 다 돼 있으니까요. 그런 경기까지 찾아서 보시면은 아주 재밌게 또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영어 해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공부도 돼요. 네. 얼마나 부모님이 뒤에서 보셔도 영어 해설로 듣고 있으면 아들아 뭐하니? 네. 그렇죠. 이제 영어 이제 그럼요. 계속 들리니까. 스피커로 틀고 봐야 돼요, 그런 거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도움도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네. 저희가 이제 박태민 해설이 없으니까 네, 약간 좀 저희가 좀 닮아가긴 하는 것 같아요. 예. 닮을 걸 닮아야죠. 요즘은 예, 아주 그러니까 끝을 모르는 이런 애드립. 네. 그런데 이 자신의 조절 능력도 생겨서 요즘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절 능력이 예.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매일매일 1초 일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애드립을 치다가 결국 이제 방송에서 쓸 수 없는 이런 일반적인 용어를 막 남발하다가 또 욕먹지 않을까 이런 그 걱정이 됐었는데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박태민 해설이 조절을 아주 잘해요. 그렇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애드립의 퀄리티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가드라를 가드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정말 그건 좀 싫었어요. 네, 네 어쨌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네. 그 얘기를 같이 중계를 했거든요, 제가. 어제 그렇게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예, 제가 받으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받아버릴 것 같아서 예, 그냥 받지 않았던 네. 이런 그 상황이었었는데. 네, 여튼 이런 와중에 확장도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부터 이제 슬슬 저그 대 프로토스는 어떤 전략이 정해지죠. 네. 아직까지는 약간 좀 느낌만 봤다면 네. 정윤정이 요즘에 저그전 안 되네. 불멸자 그냥 가버려. 네. 네, 이런 경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저그의 대응으로 볼 때는 네, 대응이 괜찮아요. 예. 딱 쓰리가스에서 가스에 네, 너무 많은 일꾼을 집어넣게 되면 그렇죠. 예, 광물이 부족해서 불멸자를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적당한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상대방의 체제가 네, 확실히 보기 전까지는 많은 네. 가스를 채취하기보다는 병력 위주로 찍기 위한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은 상대방의 나올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대비는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막아내고 난 이후에 일벌레를 찍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고 불멸자 러시 준비했어요. 네, 불멸자 우린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파수기와 불멸자, 이제 다른 이유로 파멸자 러시 이렇게 네.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맨날 멸봉멸봉하다 보니까 그거 좀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멸봉 러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럭셔리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파멸자 좋은데요. 파멸자, 파수기와 불멸자가 중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역전과 불멸자만 살아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적의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그 체제인데 일단 앞마당만 먹고 일꾼 조절해서 불멸자 3기에다가 파수기 한 8기 그 다음에 한 7관문 이 정도로 네. 7, 8관문에서 나가는 이런 공격이기 때문에 한타만 막으면 적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네. 그걸 알고 있고요. 3가스 딱 채취하고 지금부터 발업 저블링과 또 상대방과 싸우다 보면 네. 그 타이밍에 적의 바퀴의 스피드업이 끝나게끔 지금 딱딱딱 상황에 맞게 김민철이 잘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저글링으로 약간의 좀 1번 정도의 시간을 벌다가 네. 그러면서 파수기 몇 개만 끊어먹어도 얼마나 대박이에요. 예. 이것도 봤어요. 예. 와 상대방이 아. 벽에 붙고 벽에 정말 거의 본대 접착된 듯 붙어서 갈 생각이었었는데 그렇죠. 김민철은 바람닿는 저글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지금은 스피드업이라 했는데 이 역장까지 상대방의 파수기에 달라붙어서 역장까지 뽑아먹게 되면 되게 좋은 거죠. 역장을 상대방이 네. 지금 한 2시 정도에 있을 때 네. 바퀴와 저글링으로 빈집을 털어버리면요 네. 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병력이 이곳저곳에 생산이 될 때 앞뒤로 싸먹고 예.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파수기가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당도를 하는 데는 어쨌든 성공을 했고 상대방이 뒤쪽에다가 병력을 소환하게끔 좀 압박을 정면으로 강하게 지금 넣어주고 있는 네, 거죠. 건추방 정인종 네, 앞서서도 보여줬고 이번 경기도 그렇습니다. 예, 예 광자포 야 역장 잘 쳐서 1번에 도망 못 가고요. 광자포 3개가 좀 일단 압박입니다. 여기 와 건물 뭐 비지크 들어올 수 없게끔 깨지면 딱 거기 규격에 맞는 예. 완벽한 건물 그렇습니다. 차원분광기도 지금은 본대 병력하고 같이 다녀야죠. 차원분광기도 지금 뒤에 있는데 여기 벽 깨면서 이 지역의 역장 네. 역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완벽한 역장 그리고 역장이 끝날 즈음에는 언덕이 네. 올라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항상 프로토스는 좁은 지역에서 네. 상대방이 다가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쪽으로 이렇게 따먹는 이런 지역을 그 구현을 적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고 일단 뒤로 돌아갔던 병력이 예, 광자포 때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못 끌고 일단은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김민철도 역시 싸워야 되는데 자 역장! 역장! 역장 괜찮고 그래도 저글링이 예. 붙기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하면서 지금 오른쪽 병력부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상대가 오른쪽으로 오면 뒤쪽에 역장이 거치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지면서 한 번 더 병력 소환 이런 그 구도가 공굴리기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하지만 무한 역장이라는 게 약간 문제일 수 있는데 네. 이번에도 잘 붙었어요. 네. 하지만 불멸자가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멸자 살아있고 이제 파수기 계속 소환하고 아케이드까지 지금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와 진짜 정윤종 WCS 글로벌 파이널 가서 정유의 원의삭과 많은 대화 나눈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서 불멸자가 3개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오른쪽은 역장으로 불멸자가 막고, 떨어져 있을 때 파수기 네. 파수기도 만화가 무한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파수기 만화가 얼마나 있습니까? 역장이 끝나야 그래도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역장의 어떤 에너지가 계속 충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면은 불멸자가 지금은 죽지 않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바퀴로 대응하는 게 한계를 보일 수 있는데 네 파수기를 좀 더블클릭을 해서 자, 네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 만화가 좀 이제 슬슬 떨어질 때가 됐고 그렇습니다. 파수기에 역장이 없으면 불멸자 잡히는 그 순간 막히는 거거든요. 네 역장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파수기 두 개 더 소환했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만화가 없으면 이제 저걸 잡아먹을 병력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죠. 역장에 만화가 떨어질 쯤 되니까 그걸 잡을 병력이 적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또 역장 만화 채우면서 시간 약간 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몸집을 약간 더 불리는 이런 상태인데 초반 아까 조금 전에 교전에서는 또 불멸자 하나가 지금은 잡혔고 그러면은 이제 불멸자 하나가 잡힌 이런 상태라면은 파수기의 역장이 더욱더 이제 중요해지는 이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나도 멀티 안 하고 네. 상대방의 멀티만 안 주면 내가 이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역장이 많아 시간이 지나면 네. 파수기는 수호방패 켜면서 네. 내 역장으로 가둬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벽을 끼고 계속 슬금슬금 이동하고 있죠. 그러면서 관문 쿨타이밍 기다리고 그 다음에 좋은 위치에서 역장 쓸 수 있게끔 상대방을 가둘 수 있게끔 자 여기 흘리면 안 돼요. 역장 다쳤어. 네 역장 잘 끊어서 지금 바퀴 도망가기도 잘 도망갔습니다만 일단 끊어먹었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네 바퀴가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정말 불쌍해 보이거든요. 네 여기 추적자까지 오게 되면 이렇게 치고 빠지기도 어려워집니다. 아못 끊겨요. 오렌지 역장 진짜 침착하게 조금씩 끊어먹으면서 역장 지금 활용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나 흥분하셨으면 해먹는다고. 예. 네 어쨌든 네. 정말 그 역자를 공짜로 얼마나 많이 잡아먹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저 바퀴가 싫어요 개인적으로. 네. 네. 자 여기에서 다시 뒤쪽에 있는 그 바퀴는 끊고 앞쪽에서는 방전사와 함께 앞쪽에 있는 병력까지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네. 뒤쪽에 있는 병력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바퀴가 이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싸워봤으면 예. 정정당당하게 역장 없이 싸워보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뭐 네. 정정당당하게 그렇게 해줍니까. 예. 프로토스는 그렇게 하는 게 네 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역장으로 길 막아놓고 병력의 일부를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불멸자로 잡아먹는 이런 그렇죠. 그, 예, 경기 운영이 불멸자의 러시 파멸자 러시의 기본인데 그렇죠. 그 기본을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불멸자 한 30킬 한 거 아닌가요? 네. 아, 지제. 네. 와, 정인종 선수 원래는 이렇게 불멸자를 위주로 한 빠르게 승부보는 파멸자 러시 네. 이런 거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하게 좀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WCS에서 우승하는 원희상을 보면서 어이구 같은 팀의 벙키도 네, 원희상을
원희석을 먼저 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 원희석이라고요? 예, 예. 네. 네. 정윤종을. 네.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윤종 정말 침착하게 역장을 너무 잘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슬금슬금 공굴리는 운영이 진짜 원희석 선수가 보여주는 이 불멸자 러시. 이런 것을 연상하게끔 만든 이런 운영이었고요. 침착하게 역장 쳐가면서 자신이 싸워서 2등을 볼 수 있는 구도에서만 싸우면서 몸집을 불리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 뭐 초반에 페이스도 아주 좋은 선수였었는데 김민철 선수를 상대로 정윤종 선수를 상대로 패하고 말았고요. 정윤종 선수를 김민철 선수를 잡아내면서 세트 스코어를 한 세트 더 따내면서 2-1로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김민철과 김병훈이 앞선 경기에서 둘 다 지금은 정윤종 선수에게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윤종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기분 좋은 상황. 웅진 스타즈는 슬금슬금 고민이 되죠. 정윤종이 살아있거든요. 네. 그래도 5하나 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바로 있죠. 네. 5하나의 김유진. 그렇습니다. 김유진의 5하나. 김유진의 5하나. 아, 역시. 네. 네, 5하나 원주민. 네, 이런 얘기 드렸었던 것 같은데 5하나의 원주민 하면은 또 두 명의 대표적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김대엽. 김대엽. 김유진. 김유진. 내가 더 원주민이다. 네. 네, 내가 더 이 5하나와 어울리는 선수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와, 이 두 명 모두 다 프로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수를 챙기고 있는 프로토스 두 명이 만났기 때문에 네. 9승과 8승 네.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짜 멋진 대결, 선수들의 수싸움 이런 것들이 네 번째 세트 5하나에서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 경기는 잠시 후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